빨간 풍선 19화에서 한바다의 역대급 복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된 빨간 풍선 스틸컷을 통해 19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8화에서 한바다는 조은강의 진짜 실체를 목격하고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일을 도왔던 택시기사와 시댁 집안일을 했던 도우미 아줌마가 알고 보니 조은강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바다는 곧바로 양반숙의 뒤를 밟아 조은강 집까지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쫄딱 망하게 만든 사기꾼으로부터 디자인을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조은강이었다는 사실도 알아내죠. 결국 분노가 폭발한 한바다는 아버지 제삿날 처참한 눈물을 쏟으며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여행을 제안하고 죽여버릴까 싶은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한바다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조은강을 처치하기로 마음먹은 듯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조은강에게 고차원을 빼앗기로 했죠. 그리고 그 계획은 거의 성공한 듯 보입니다. 고차원은 심하게 마음이 흔들리며 다시 한바다에게로 향한 듯 보이니까요. 그러나 한바다는 이걸로도 부족했습니다. 조은강을 경찰서로 끌고 가 법대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이에 조은강은 한바다에게 망하게 할 마음은 없었다며 빌고 빌며 친구 드립까지 했지만 한바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자신이 아닌 판사님께나 구걸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걸로도 한바다는 부족했는지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영문도 모른 채 아침 일찍 모인 고차원 식구들은 곧바로 한바다를 따라 나서는데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조은강 집이었죠. 이처럼 한바다가 아침 일찍 시댁 식구들을 동원해 초강력 역습에 나선 이유는 아마도 조은강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을 때를 노린 듯합니다. 그래야 한방에 기생충들을 박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조은강 가족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아침 식사에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한바다가 할 일은 없겠죠. 고물상과 고구마 그리고 나공주가 알아서 바퀴벌레 가족들을 응징할 테니까요. 이처럼 한바다의 역대급 복수전은 대성공한 듯합니다. 그리고 최근 홍수연 인스타에 딸과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을 보니 고차원과도 다시 재결합한 듯 보입니다. 이로써 조은강은 그야말로 나쁜 강, 도랑물, 썩은 똥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정말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은 조은강과 한바다가 바닷가에서 함께 있는 최근 스틸컷 사진인데요. 눈사람 위로 빨간 풍선 두 개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의미는 사람마다 각자의 빨간 풍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다음 사진에서는 한바다만 빨간 풍선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바다의 빨간 풍선만 온전한 걸 보니 조은강의 빨간 풍선은 터져버린 듯합니다. 즉 이 드라마의 결말 속 빨간 풍선의 진짜 주인공은 조은강이 아닌 한바다였던 것이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